하는데 예의 없으십니까?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가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회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는 그 뒷모습,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절대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제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숭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정청래 사임의 건, 행정안전위원장 장재원 사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예의 없으십니까? 저희 의원총회는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 선출에 관해서 다만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의가 있으면 초대로 해야지. 초대설과 지금 이의가 있다. 아니 50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보내다 장례 체험이란 뭐야 이거. 뭘 소개를 했습니까? 장재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 선출됐는데 이번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